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별 가난의 상징인 음식 베스트 6! 어떤 음식이 가난을 상징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영국 포리지. 귀리 가루나 오트밀에 물, 우유를 넣어 끓인 죽으로 앵글로색슨 국가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 메뉴 중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이즈 등에서도 대중적 음식으로 인기를 누려왔으며 이어서 잉글랜드 전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공주 시절 가난의 상징이 되어버린 음식이 바로 포리지입니다. 두 번째, 독일 힌덴부르크 빵.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보급받은 빵을 힌덴부르크 빵이라 불렀습니다. 순물을 갈아서 뭉친 걸 쪄낸 걸 빵이라 불렀고 전쟁 당시 감자마저 동나버려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덤으로 나온 버터 또한 순물을 갈아서 물기 짜낸 거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 꿀꼬리 죽. 한국 전쟁 당시 미군기지 잔반통에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만들어 끓인 음식으로 이때 당시 꿀꼬리 죽은 서울 사람들의 최고의 영양식으로 불렸습니다. 네 번째, 일본 모빌 덴푸라.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오키나와에서 먹은 음식으로 먹지 못할 재료를 어떻게든 먹어보려 튀김으로 만들었는데 튀기는 기름이 충격적이게도 자동차 윤활유 같은 폐기름이었습니다. 대개 가볍게는 배탈이, 심하게는 사망자까지 나온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프랑스 부야베스. 현 시대에서는 나름 고급화된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어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끓여 먹은 수프류 음식입니다. 지금은 생선, 해산물, 각종 야채를 넣어 끓이지만 원조는 주로 안 팔리던 잡어들을 바닷물을 넣고 끓여 먹던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미트로프. 미트로프는 5세기경 로마 레시피 모음집에 언급된 독일 요리로 독일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벨기에 지역의 전통 요리입니다. 미국에는 식민지 시절 독일계 미국인이 펜실베니아에 정착하면서 전래되었는데 경제 대공황 시절 먹을 게 적어지자 스테이크를 대체하는 메뉴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스팸은 대공황 시절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뿌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음식이다 하고 먹었는데 10년 넘게 먹다 보니까 지금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스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팸을 싫어한대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나라의 그 깊은 역사들이 담겨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각 나라별 이 음식들을 한 번씩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